전체적인 게 노란색 봄 가디건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그런데 소매 부분만 노란색 가디건은 6단째 한 코씩 매번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30cm를 떴고요. 아이보리색 가디건은 줄이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통짜로 떴습니다. 쭉 그냥 뜨다가 팔꿈치 부분부터 코 줄임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 벌룸 스타일 예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코 줄임을 했어요. 팔꿈치 부분부터 소매 부분, 칠보 기장까지 그냥 또 내려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밑단은 고무단으로 뜨지 않고, 그냥 겉뜨기, 메리야스뜨기로만 떴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쁜 무늬를 넣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작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쪽 만들었는데 아직 한쪽 팔을 안 만들어서 한쪽 팔을 안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 한쪽 팔을 만들면서 그 영상 올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 일주일 동안은 작업을 했어요. 한쪽 팔을. 다음 시간에 마저 한쪽 팔을 뜨면서 그 작품 올려드릴게요. 이분 모습 보여드릴게요. 팔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가디건으로는 제가 이렇게 짧은 소매에 태팅 레이스로 뜬 가디건도 있습니다. 태팅 레이스는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늘어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태팅 레이스 파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정 단추로 이렇게 해도 더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디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작업해둔 게 있는데 이건 서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작업도, 패턴 뜨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섬세하죠? 올려놓은 작품 한번 감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 가디건은 대바늘로 작업했습니다. 역시 칠보로 떴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앞에서도 입을 수 있고 봄에는 또 봄의 썰렁한 그런 기운을 그리고 또 민소매 입으면 좀 민망함도 있죠. 그럴 때 입으면 좋게끔 떴는데 패턴이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대바늘로 떴어요. 네, 이것도 제가 금속 단추를 좋아하나 봐요. 제 작품들이 금속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 패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작업으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건 면사로 떴어요. 면사 아주 가느다란 면사 아마도 여섯 가닥쯤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바느질하는 실 있죠? 그실 여섯 가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는 실인데 부드럽고, 예. 아기 옷 뜨기에도 적당한 면사였는데 지금 이게 예전에 구매해서 뜬 거라 이 패턴은 제가 나중에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디건 몇개 한번 올려봤네요. 파란색 원피스와 아이보리색 브이넥 칠부 가디건하고 매치했는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버튼은 이렇게 다섯 개고요. 소매는 벌룸 스타일이에요. 입은 모습도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소매는 일반적으로 하질 않고 이렇게 물결 무늬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기보다 쉽고 응용하기가 쉬워요. 네, 살짝 벌룬이라. 일자로 쭉 뜨다가 팔꿈치 부분부터 세 군데에서 두 번째 단에 한 꽃씩 이렇게 줄여가면 벌룸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한쪽 팔 남은 부분을 뜨면서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노란색 봄 가디건도 역시 이렇게 단추도 달고 완성을 했네요. 이젠 입을 때가 됐거든요. 안에는 초록색 원피스를 짙은 녹색 원피스에 매치하니까 또 아주 잘 어울리네요.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하얀 아이보리색 7부 가디건하고 브이넥 7부 가디건하고 노란색 7부 가디건하고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봄 가디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지금 뒤에 있는 이 아이보리색 그 패턴은 똑같은데 무늬만 넣었어요. 얘는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했고요. 예, 이거 파트 1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소매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예쁜 옷, 작품 만드셔서 솜씨를 한번 뽐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매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입었어요. 예. 이렇게. 예. 아주 시원해 보이죠? 나시에다가 레이스 나시를 입었고요. 예. 이렇게 소매가 팔꿈치까지는 그냥 일자로 떴어요. 여기서 코를 잡아서 일자로 쭉 뜨다가 여기에서 세 군데로 나눠서 두 단에 한 번씩 한 코씩 줄여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메리야스 뜨기를 뜬 후에 네, 한번 물결무늬를 넣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쁘죠? 요즘에는 소매를 타이트하게 안 뜨고 소매를 살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퍼프를 넣고요. 7부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아서 지금 입기 딱 좋네요. 예쁘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뜨지 않은 이 한쪽 팔을 민망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나머지를 뜨면서 이 어떻게 떴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7부가 사실 한여름에도 입으면 좀, 저는 팔뚝살이 있어서 팔뚝살을 좀 민망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반대편 팔뚝을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